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인 AI넷에 지금 저희가 올린 AI 초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인류를 파괴하는 날이 곧올 것인가? 뭐 이런 AI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AI가 인류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AI 초지능이란 무엇인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쯤 올까?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영국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 있습니다. AI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AI가 너무 위험하니까 개발하지 말자.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만 쭉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철학자라든가 학자들은 개발하지 말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AI 실제로 개발하는, 그죠? 기업이나 AI 개발자들은 하자, 하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뭐 학자들은 못하게 하면은 자기한테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못하게 하면 지가 못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개발자들은 예, 그죠? 열심히 해야지만 됩니다. 2014년에 딱 20, 10년 전에 영국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불길한 제목의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초지능, 그리고 위험하다, AI가. 예, 이런 것을 이제 제목으로 하면서 이 책은 인간보다 더 유능한 초지능이 나오는데,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오는데, 고급 AI 시스템이 언젠가는 세상을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이 사람은 좌뇌형이고, 이 사람은요, 그죠? 이렇게만 보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유도리가 없는, 플렉시블하지 않은 그런 학자예요. 한국에 제가 두번 정도 초청을 했었어요. 10년 후 오픈 AI 사장인 샘 알트만은 초지능이 이제 수천일, 그죠? 수천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샘 알트만이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이미 왔다 막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알트만이 오픈 AI 공동 창립자 일리아 슈스케버 회사 내에서 안전한 초지능에 집중할 팀을 구성했지만 그와 그의 팀은 이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체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10억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AI는 내로 AI입니다. 한 가지만 합니다. 자율차만 하고 한 가지만 연구를 해요. 그런데 사람처럼 원 휴먼 브레인, 사람처럼 밥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죠? AI도 개발하고 뭐 무슨 사업도 하고 다 같이 온갖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AGI라고 하고, 지금 이 걱정되는 것은 ASI입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개발하는데 여러 그죠 우려가 있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초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을 능가하죠. 인간을 능가해 버리면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에이전시, UN 산하의 AI 에이전시를 만들어요. International AI Agency, AI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AI 거버넌스, AI를 관리, 그죠? 조종, 하는 요런 거버넌스를 제롬 글렌, 거기에다가 투피 살리바, 벤 고르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초지능 나오면 다 같이 죽는다, 뭐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종류의 AI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AI의 다양한 수준과 종류를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링겔 모리스가 구글의 동료들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AI 성능의 여섯 가지 수준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죠? 뭐, AI 전문가, 거장, 초인, AI가 전혀 모르는 일반인, AI가 출연할 때, AI가 유능하게 될 때, 전문가가, 뭐, 아무튼 이렇게 AI의 여섯 가지 수준,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좁은, 네로 AI 시스템은 계산기하고 비슷해가지고 누르는 대로 답이 나와요.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처럼 바둑만 계속 둬요. 예. 그래서 AI, 좁은 시스템에 AI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모리스는 1997년에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물리친, 그죠? 딥블루 체스 프로그램, 체스. 세계 선수권자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어요. AI가 이겼습니다. 이런 거는 네로 AI예요. 좁은 AI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요거 때문에 지금 저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요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AI의 레벨이 있는데 네로 AI하고 제너럴 AI를 좀 정리를 여기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레벨 0,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레벨 0라는 게 이제 AI가 없을 때죠. 그죠? AI가 없을 때는 뭐 별로 신경 쓸게 없어요. 레벨 1일 때, 예, Emerging Narrow AI 해서, 여기에는 Simple Rule Based System, 시스템대로 그대로 Simple Rule을 해서 그대로 바둑만 계속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너럴 AI가 되면은 자 여러분들 제너럴 AI는 챗GPT 이거 제너럴 AI입니다. 일반 인공지능의 챗GPT 라마 2 이것도 이미 뭐 물으면 지가 생각해가지고 막 알려주죠. 그래서 요것도 AGI라고 합니다. AGI 그 다음에 제미나이 뭐 물으면 지가 막 여러 군데 막 서치 검색해가지고 답을 알려주죠. 요 놈은 아직 이제 제너럴 AI인데 아주 낮은 제너럴 AI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잘 보시면, 아직까지, AGI 레벨 2는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레벨 2는 못 왔어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Not yet achieved고. 네로 AI에서는 어떤 거가 있느냐 하면, 예, 스마트 스피커, 시리 같은 거요. 시리,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LLM, 요런 것이 바로 네로 AI입니다. 네로 AI, 알렉사,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그죠? 스마트 스피커, 내가 물으면 단답형으로, 그죠?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야? 그러면, 뭐, 5천만, 47만, 뭐, 몇 명입니다. 이렇게 딱 답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네로 AI입니다. 좁은 AI이고요. 그 다음에, 좁은 AI, 이 레벨 4까지 가면은, 자, 좁은 AI, 딥블루, 알파고, 요게 지금 좁은 AI입니다. 요게 일반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벨 5에 가면은 이제 네로 AI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알파지로 알파고는 바둑만 듣는데 알파지로는 바둑 인간의 모든 그저 바둑 선수도 다 이겼고 알파지로가 얘가요 조금만 훈련시키면 체스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알파지로가 엄청 똑똑해요. 그다음에 알파폴드 이런 게 있고 요런 것들이 지금 아주 높은 고급 레벨 5의 네로 AI, 좁은 AI입니다. 아직까지 AGI까지는 못 따라갔어요. 아직까지 AGI가 못 나왔어요. 여기, 그죠? AGI는 단지 레벨 1, 조금 AGI 비스무리한 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챗GPT, 라마 2, 그 다음에 제미나 이런 것은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게 누가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일단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죠? 또 일부 좁은 시스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알파폴드인데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단백질 분자 구조를 예측하고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것도 좁은 AI입니다. 이것도 좁은 AI. 노벨 화학상 받은 AI가 좁은 AI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의 기계식 터크 같은 것, 이런 것도 일단은 좁은 AI입니다. 좁은 AI. 그런데 일반 인공지능은 좁은 AI보다, 그죠? 아직까지 덜 발전해 있는데, 모리스에 따르면, ChatGPT 같은, 최첨단 언어 모델은, 일반 인공지능이고, 떠오르는 수준이고, 아직 숙련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있다. 유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I는 지금, 얼마나 지능적일까? 모리스가 이야기했다시피 또, 벤치마크에 달리 2 같이 이미지 생성하는 시스템 있어요. 그죠? 인간의 99%, 그리거나 칠할 수 없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주 지능적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 하지만 이 애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 인공지능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마다 일반 인공지능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일반 인공지능은 2, 3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주목할 만한 2023년 논문 중에 하나는 GPT-4가 일반 지능에 불꽃을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잡한 추론도 하고, 그죠? OpenAI에 O1이 있습니다. OpenAI O1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데, 인간적인 전문가와, 그죠? 경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또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플의 연구원은 최근 논문에서 오픈 오원과 같은 많은 언어 모델이 진정한 수학적인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완전한 일반 인공지능, 인공 일반 지능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I는 계속해서 더 똑똑해질까? 그렇죠. 계속해서 더 똑똑해집니다. 지금은 일반 인공지능은 원 휴먼 브레인, 인간 머리 한 개, 인간과 똑같은 수준을 가지는, 지능을 가지는데, 2045년이 되면 올 휴먼 브레인, 지구촌에 90억 명이 있으면 그 9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친 것만큼 똑똑해지니까 얼마나 더 똑똑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슈퍼 AI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AI는 최근 성공 사례 중에 딥러닝이 정말 많이, 그죠? 우리가 가장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까지 할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존 호필드와 AI의 대부인 제프리 힌튼에게 수여됐는데. 물리학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AI입니다. AI에 관한 여러 가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이제는 AI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조금 있으면 노벨상은 전부 AI가 수상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5년, 10년 후가 되면은 사람은 노벨 수상을 못해요. 자, 챗GPT와 같은 일반 시스템은 인간이 생성하는 데이터에 의존해 왔으며 그 대부분은 책과 웹사이트의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 향상은 주로 시스템의 규모와 훈련하는 데이터 양을 늘려가지고 LLM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막 돌려가지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훨씬 더 발전시킬 만큼 인간의 생성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또 걱정을 해요. 일부 연구자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있더라도 GPT 같은 언어 모델은 모리스가 일반적인 역량으로 부르는 근본적으로 그 역량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인터넷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얘들이 AI가 다 읽었어요.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인간이 더 이상 창작을 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은 엉뚱한 자료가 나오고 뭐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컨텐츠를 창조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위험을 보면은 그죠. 우선은 AI의 위험에는 초지능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슈퍼 AI가 세상을 지배할까 걱정합니다. 슈퍼 AI는 저희가 보면은 터미네이터 그죠? 이렇게 하거나 슈퍼맨 하고 날아다니는 이거를 우리는 지금 슈퍼 AI라고 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힘이 센 초지능 AI 위험하죠. 인간을 뭐다 컨트롤하거나 그죠? 지는 막 날아다니니까 그죠? 전쟁 사람은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AI 시스템이 큰 역량을 갖추면 자율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걱정이죠. 아무튼 GPT의 문서를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죠? 뭐 이렇게 AI를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모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초지능이 옵니다. 슈퍼 AI가 옵니다. 지금은 제너럴 AI가 거의 왔다는 사람도 있고 2, 3년 안에 온다 그러고 10년 후가 되면 슈퍼 AI가 오는데 완전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면은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인간의 이익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수 있어요. 인간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할수 있지만 일단 자율성과 통제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코드로 자율화되면은 인간이 그 가버넌스를 해야 돼. 인간이 못하게 이런 분야에는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돈을 투자를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런 가버넌스. 그것을 저희가 UN 미래 포럼에서 UN 이하 UN International AI Agency 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만들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죠?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유엔에서 각 나라가 멈춰라 하면은 멈추나요?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보세요. 모든 나라가 지 나라 잘 살려고 지 나라의 기업이 CO2 내건 말건 그죠?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CO2를 기후 변화를 걱정하지 않는 개개의 국가를 유엔에서 이제 막아야 되겠죠. 유엔에서 뭐 못하게 하고 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초지능에 대한 우려, 걱정, 인류 파괴의 걱정은 유엔 이하이하가 할 겁니다. 유엔 이하이하. 여기까지 앞으로 초지능이 온다. 그죠? 일반 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 지금은 네로예요, 그죠? 근데 저번 AI, 슈퍼 인공지능이 왔을 때는, 초인공지능이 왔을 때는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파괴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닉 보스트롬,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옥스퍼드에서 은퇴하고요. 닉 보스트롬이 초지능이란 무엇인가, 인류를 파괴할까, 언제쯤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